자, 요즘 대세 뉴진스의 파워 퍼프걸, 줄여서 파프걸이라고도 하죠. 요걸 한번 모션 그래픽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정말 별거 없습니다. 딱 중요한 기능 세 가지. 퍼펫 툴, 그라디언트 툴, 펜 툴. 아, 물론 이것만 사용하는구나. 이렇게 세 가지 위주로 딱 포인트만 이렇게 집어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겸 1타 강사 총코바입니다. 자, 뉴진스 앨범이 나오니까 뭐 유튜브건 다른 SNS건 어디건 간에 지금 파프걸로 전부 다 도배가 되고 있죠. 조금 과장했어. 또 이런 유행에 뒤처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파프걸 캐릭터 모션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본인 얼굴로 응용을 할 수도 있겠죠. 게다가 뭐 본인이 덕질하는 연예인의 얼굴로도 제작을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별 2개, 복잡도 별 3개, 걸리는 시간은 별 5개.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일단 파워포인트 아니 파워퍼프걸 이미지 가져와서 옆에 놓고요. 눈을 그리다 보면 파리처럼 되는데 최대한 파프걸에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누굴 따라 그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한번 비슷하게 만들어 보는 겁니다. 뭐 이 친구의 이름을 존으라고 해볼까요? 존? 존쿠바에 있는 존. 명함도 어느 정도 넣어가면서 스케치를 합니다. 몸 같은 경우도 실제로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뉴진스의 캐릭터 몸의 형태를 비슷하게, 신발 모양도 약간 비슷하게 스케치를 하고요. 팔이나 이런 것들을 실제로 모션 그래픽에 갔을 때 심플한 모션 주기 위해서 간단하게 그려주고, 몸통이 너무 크다고 생각이 되면은 조금 전체적으로 줄여주면서 스케치를 제대로 비율을 잡아 놔야지 여러분들이 애프터 이펙트에서 캐릭터 디자인을 다시 할 때 조금 더 균형에 맞게 매력적인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뉴진스라는 이제 타이포그래피, 저게 아마 폰트가 아니라 다 커스텀으로 레터링을 하신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느낌으로 일단은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서 어떤 느낌으로 나올지 대략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이미지를 바로 캡처를 해서 이제 우리는 애프터 이펙트 로 넘어옵니다. 자, 애프터 이펙트에 넘어와서 배경에다가 스케치한 이미지를 깔아주고요. 도형 툴, 즉 쉐입 툴로 하나하나씩 그려줍니다. 그래서 포인트는요, 스트로크를 두껍게 줘서 파프걸 느낌이 나도록 만들어주는 거고요. 피부 컬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레퍼런스를 참고했던 그 형태로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일립스 툴로 얼굴 형태를 먼저 따라서 그대로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머리는 제가 말씀드렸죠, 세 가지 오늘 사용하는 기능 중에 펜 툴로 이렇게 하나하나 따서 그려줍니다. 스트로크 같은 것들 조금씩 디테일하게 조절해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 머리를 얼굴 안에 넣어야 되는데요. 여기에 있는 트랜스페런시 언더라잉이라는 요 체크를 해주시면은 하단에 있는 얼굴 레이어에 이 머리 쉐입 레이어가 들어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머리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물론 나중에 다른 기능으로 바꿔서 다시 할 거긴 한데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역시 오른쪽 머리도 언더라잉 트랜스페런시를 활용해서 이렇게 두 개의 머리카락을 만들고 이름까지 바꿔줍니다. 이제 레이어가 많아질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미리미리 정리를 조금 해두면 좋겠죠. 이제 눈을 만들어줍니다. 눈은 일립스 툴로 만들어주고요. 역시 언더라잉 트랜스퍼런시 체크해주시고요. 자, 우리 눈알 일립스 툴로 하나하나 안 만들 거고요.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린 그라디언트 툴로 만들 겁니다. 자, 그라디언트로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그라디언트 에디터에 들어와가지고 이 눈, 약간 파리 눈 같은 느낌이죠. 이런 형태에 맞게 간격을 아주 좁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경계면을 정말 딱 떨어지는 눈의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조절점을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를 조절해 주시면은 이 파프걸에 어울리는 비슷한 느낌의 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면 뭐 굉장히 간단하죠. 왜냐하면 캐릭터 애니메이션을 만들 때 많은 레이어나 더 많은 요소들이 생기면 작업할 때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하나의 레이어 안으로 끝내버리면은 모션 잡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자, 왼쪽 눈 그냥 복사해서 역시 이 그라디언트 속성의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의 위치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눈망울이 아주 그냥 왕망울만한 파프걸의 느낌이 나겠죠? 우리 존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얼굴 형태의 외곽선 사라졌기 때문에 위에다 복사해서 외곽 형태만 다시 살려서 넣어줍니다. 역시 네이밍은 필수입니다. 자, 입 모양은 그냥 펜툴로 그려줍니다. 여러분들 펜툴로 그리는 거 굳이 이거 보여드리지 않아도 되겠죠? 자, 이제 몸통을 만들어야 됩니다. 몸통 역시 펜툴이에요. 이것만 정말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냥 캐릭터 디자인 뚝딱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드래그하고 점 찍고, 실수했으면 컨트롤 Z로 인생은 되돌릴 수 없지만 작업한 건 되돌리면서 계속 작업을 해 나갑니다. 저희가 스케치했던 형태 감 그대로 따라 그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바디라는 이름으로 리네이밍을 한 다음에 이 안에다가 쉐입 레이어를 계속 쌓아줍니다. 펜툴로 그리면서 계속 쌓아가야지 하나의 레이어로 우리가 파프걸의 몸통 애니메이션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레이어 하나 안에다가 모든 쉐입 레이어를 만들어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이렇게 펜툴 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몸통 안에 줄무늬를 넣고 싶을 때는 이렇게 렉탱글 쉐입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이 레이어를 그루핑, 몸과 함께, 그리고 나서 머지
머지패스란 기능을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은 이렇게 몸통 안에 들어가지게 됩니다. 머지패스란 기능을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몸통이 어느 정도 되었으면 오른다리죠. 오른다리는 일립스 툴로 다시 한번 만들어 줍니다. 두께나 이런 것들 형태 기존에 있던 거랑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쭉쭉쭉쭉쭉 만들어 가요. 자, 팔은요 펜툴로 만드는 건데 팔에 이 아웃라인을 다 그리는 게 아니라 뼈 하나만 그려줍니다. 뼈마디 하나만. 잘 보세요. 이거 중요합니다. 필 컬러는 꺼주시고요. 스트로크만 두껍게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두껍게. 자, 팔 모양이 이렇게 각져 있지 않죠. 그래서 이 모서리 꼭지점 쪽에 라운드 캡을 줘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팔 안쪽으로 갈수록 살짝 얇아져요. 우리 테이퍼란 기능을 활용할 겁니다. 약간 안쪽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은 우리가 봤던 그런 파프걸의 팔 형태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게 선 하나로 만들어 주는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나중에 애니메이션 하기 편하게. 딱 그 이유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선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의 외곽선 스트로크를 더 추가해야 될 경우는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로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선 하나로 이런 팔의 형태를 만들 수 있어요. 꿀이죠. 자, 이렇게 만들었더니 우리가 썼던 언더라인 트랜스퍼런시가요 하단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 포함되게 그 안에서만 보이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팔까지 지금 눈이 파고 들어갔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기능 끄고요 트랙 매트로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트랙 매트로 페이스 쪽에다가 눈알과 입 이런 것들 머리카락 다 연결해 주시면은 딱 얼굴 안에만 눈 머리카락이 들어가게 되고요. 팔 위치 조절해 주시고 펜툴로 패스에 이런 핸들 조절을 해서 팔의 형태를 이렇게 잘 잡아줍니다. 뛰어오를 거기 때문에 약간 요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왼쪽으로 팔 옮겨줍니다. 그러면은 거의 이제 형태가 나오고 있죠. 자, 디테일한 부분 뭐 머리띠 이런 것들은 펜툴로 그냥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색깔 다르게 해서 이렇게 펜툴로 그려주고요. 당연히 머리카락 뒤로 레이어를 넘겨서 리본은 뒤에 보이게 해주면 됩니다. 자, 그렇게 머리카락까지 역시 펜툴로 간단하게 뒤에다가 그려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형태감이 나왔으면 타이포그래피를 넣어줍니다. 저는 요번에 릭스 폰트에서 새로 나온 콘트라스트 폰트를 활용을 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폰트 자체가 대비가 굉장히 심해서 레트로하고 키치한 느낌을 주거든요. 그리고 약간 기울기를 주어서 조금 역동적인 느낌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컬러도 지금 기존에 뉴진스 뮤직비디오에 나왔던 느낌과 비슷하게 한번 꾸며줍니다. 그래서 색깔도 넣어주고요. 위아래 글자의 위치들을 조절을 하면서 조금씩 바꿔갑니다. 사실 이 레터링을 하나하나 디자인하려면 굉장한 시간과 또 노력 그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단 폰트로 간단하게 해주고요. 조금씩 이렇게 타이포그래피로 꾸며줍니다. 이것도 콘트라스트 폰트 활용하니까 글자 자체가 굉장히 두껍다 얇아졌다 양감이나 부피감이 잘 느껴지죠. 이거 제가 클래스 운영할 때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걸 폰트 자체에서 바로 해결해 준다는 거. 자, 배경도 검정색 박스로 약간 채워줍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채워가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디자인한 파프걸에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이 나오죠. 마지막으로 조금 더 펜툴로 전체적인 형태를 조절해 주시고요. 그리고 타이포그래피 안에 역시 제가 오늘 또 설명드렸던 그라디언트 활용을 해서 이렇게 경계 이 부분을 잘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이죠? 이런 식으로 색깔을 굉장히 많이 넣어 주셔가지고 약간 굴곡이 있는 느낌으로 스틸 재질의 반짝거리는 느낌을 타이포그래피에 넣어 주는 겁니다. 약간 스크류바 같기도 하고 색깔까지 이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세 개의 글씨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잡아주셔야지 우리가 단순하게 타이포그래피만 적는 게 아닌 디테일이나 밀도, 완성도 자체를 높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라디언트를 활용해서 컬러링을 해주시고요. 확실하게 집중이 되죠. 뉴진스라는 타이포그래피에. 자,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위치 조절해 주시고 밑에 이렇게 펜툴로 캐릭터가 날아올라 올 때 따라오는 라인 같은 것들 조금 만들어줍니다. 배경에도 컬러 넣어주고요. 그리고 글로우 이펙트를 활용을 하시면은 약간 빛 느낌을 넣어서 조금 더 이 분위기에 어울리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사이즈를 정방형 가로 세로 사이즈로 바꿔줍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인스타에 자랑해. 자, 정방형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별 모양과 배경에 그라디언트 램프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살짝 아래는 밝게 위에는 어둡게 해주시면 깊이감이라는 게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줍니다. 자, 이제 디자인이 마무리가 되었으면 애니메이션 모션을 준비를 해야겠죠? 자, 모션 들어가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거 심도 있고 매력적이게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방법 종코바의 오프라인 클래스에서 제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매력적인 모션 그래픽 디자인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제가 온라인뿐 아니라 현장에서 여러분들이랑 눈을 맞추고 정말 에너지 넘치게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초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중급 클래스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급 클래스에서는 여러분들 이렇게 더 매력적이고 더 재미있고 조금 더 디자이너 같고 감각적이고 키치한 그런 모션 그래픽 만드실 수 있으니까 한번 같이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과물 만들면 굉장히 성취감도 좋고요. 취업까지 생각하신다면 뭐 말할 필요가 있나요? 무조건 오셔서 동기분들과 함께 매력적인 모션 그래픽 배워가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맞죠? 자, 여러분들 하단 더보기에 링크 있으니까 8월달, 9월달 우리 앞으로 쭉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바로 한번 모션으로 들어올 건데 일단 눈이 크기 때문에 눈 애니메이션을 먼저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눈은요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박스, 렉탱글 쉐입을 하나 만들어 준 다음에요. 이걸 눈 꺼풀이라고 해야 될까요? 형태로 만들어 주고요. 역시 트랙 매트로 눈 안에 넣고요. 그리고 트랙 매트로 부족한 경우나 센 매트란 이펙트를 활용을 해서 이렇게 눈 안까지 이 눈꺼풀이 들어가게 넣어줍니다. 그렇게 위아래 눈꺼풀을 복사해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눈 위에 배치를 해주시고요. 트랙 매트로 역시 양쪽 눈 다 넣어주신 다음에 포지션 키프레임을 활용을 해서 눈이 열렸다가 눈이 닫히는 이런 포지션 키프레임을 잡아줍니다. 이렇게 눈을 열었다가 E프레임 간격으로 눈을 닫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약간 어때요? 눈이 이렇게 깜빡거리는 그런 느낌이 들겠죠? 그래서 이 눈을 계속 복사를 해줍니다. 여러 번 복사를 해줄게요. 자, 그렇게 눈 애니메이션이 끝났으면 이 모든 레이어를 널 오브젝트 레이어에 연결해주고요. 바닥에서 위로 튀어나오는 포지션 키프레임과 로테이션까지 활용해서 약간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돌면서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그래프까지 조절해서 처음에는 빨리 튀어나오게 만들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가 튀어나오는 모션을 만들어 준 다음에 이렇게 위에 올라온 다음에 약간 붕 떠있는 느낌 있죠? 가만히 서 있게 하지 마시고요.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둥둥 떠다니는 느낌을 주어서 캐릭터가 계속 움직이는 듯한 바운스되는 느낌을 살짝 넣어주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위아래, 위아래로 움직이는 느낌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훨씬 더 캐릭터가 튀어오른 다음에 자연스럽게 느껴질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팔 애니메이션을 해줄 겁니다. 우리 패스 라인 하나로 만들었죠, 펜툴로. 이 패스를 선택해서 이렇게 움직임을 주시면 됩니다. 이 패스 자체에도 키프레임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팔이 아래에 이렇게 있다가 튀어오를 때 슉 이런 식으로 튀어오르게 약간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팔도 올라와서 가만히 있지 말고요. 올라온 다음에 약간 계속 움직이는 느낌을 살랑살랑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키프레임을 여러분들이 계속 찍어주시면 됩니다. 바로 이 패스 안에서 찍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몸통. 이게 중요하죠.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드릴 퍼펙트를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몸통 하나 프리컴포즈로 묶어주신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이 몸통에 퍼펫툴로 관절을 만들어줍니다. 찍어주세요. 이렇게 목부터 골반, 다리까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쉽게 이 몸에 애니메이션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왼쪽 오른쪽으로 다리가 살짝살짝 이렇게 흔들리는 느낌을 키프레임을 찍어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튀어 올라올 때 어때요? 확실하게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졌죠. 눈과 팔과 몸이 둥둥 떠다니고 발까지 움직이니까 이 캐릭터 파프걸 조느가 살아있는 느낌이 들죠. 그리고 나서 머리까지 만들어줄 겁니다. 자, 머리는요 간단해요. 자, 웨이브 왑이란 이펙트를 활용해서 만들어줄 겁니다. 웨이브를 만들어주는 이펙트인데 사실 모션 그래픽 조금 배워보셨으면 이 이펙트는 거의 다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움직이거나 물에 이런 파도를 표현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이펙트입니다. 이걸 가지고 나서 수치는 사실 뭐 여러분들이 직접 계속 만져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렇게 머리가 움직이게 만들어주시면은 확실하게 디테일들이 살아나는 게 보이죠. 자, 그리고 나서 밑에 있던 라인이 따라 올라오는 느낌까지 마스크로 덮어줘가지고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캐릭터가 튀어나오는 느낌이 되죠. 자, 요 정도의 캐릭터 모션이 만들어졌으면 이제 타이포그래피 모션을 하면 됩니다. 완전 할 거 많죠. 그래서 시간 걸리는 게 별 다섯 개였죠. 자, 타이포그래피는요 그냥 하나하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오는 포지션 애니메이션을 줄 거고요. 배경에 있는 검정색 박스는 지금 이 패스 하나하나 점들을 조절하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시간차를 둬서 날아 들어오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러면은 텍스트가 먼저 화면에 프레임 인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박스가 따라오는 이런 조금 더 재밌어 보이는 밀도 높은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나서 주변에 만들어 두었던 별 같은 것들도 모션을 같이 한번 만들어 줄 겁니다. 별도 약간 로테이션 키프레임을 활용을 해가지고 살짝살짝 돌아가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은 조금 더 전체적인 완성도가 이렇게 하나씩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나머지 별 모양까지도 로테이션을 활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넣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별도요 아래에서 위로 똑같이 이 파프걸 이 조느처럼 확 튀어나오게 해주면 훨씬 더 잘 어울리겠죠. 자, 요정도 됐으면 이제 다 어려운 모션은 끝났어요. 우리
유튜브나 비디오 소스 아무거나 다운받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HARTVIDEOSOURC라고 검색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 있는 소스들 같은 걸 활용을 했습니다. 이 소스를 받아가지고 배경에다가 깔아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캐릭터의 분위기와 잘 어울리겠죠? 그래서 블렌드 모드에서 스크린 활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깔아줍니다. 그리고 색깔이나 사이즈 같은 거 조절해 주시면은 훨씬 더 잘 어울리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냥 저게 노골적으로 하트가 딱 보이면 멀리 있는 배경이잖아요. 약간 입체감이 줄어들 것 같아서 렌즈 블러란 이펙트를 넣어서 약간 복해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보면 이런 느낌 많이 본 적 있죠? 연인들이 대화할 때. 물론 여러분들은 대화한 적이 없죠. 그렇게 하나하나 디테일을 쌓아주고 글자 위에도 박스 하나 만들어서 뉴진스 글자 안에 트랙 매트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 화이트 박스가 지나가면서 약간 글자를 이렇게 좋지 않지만 일본 용어로 히카리라고 반짝거리는 약간의 하이라이트를 주면은 훨씬 더 이 타이포그래피 애니메이션의 완성도가 높아 보일 겁니다. 강조도 될 거고요. 한번 볼까요?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모션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누가 만들었는지 이렇게 서명까지 넣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렌더링 한 스푼 넣어주시면 뉴진스의 파프걸 애니메이션 완성! 저도 막상 녹화하면서 보니까 쉽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난이도 별 두 개를 별 네 개로 정정한. 그래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인내심이 필요한 작업이긴 하지만 만들고 나면 어때요? 굉장히 또 뿌듯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한번 응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캐릭터나 연예인들의 캐릭터를 만들어 보시면 좋겠죠? 자, 어려운 내용이나 궁금한 점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작업해 보셔가지고 인스타그램에 만들어서 태그까지 해주시면은 제가 달려가서 댓글까지 아주 빠르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코바였습니다. 이걸 가지고 막 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간단히 했지만 귀멸의 칼날에 내지코 이런 것들도 할 수가 있겠죠. 귀염귀염하다.